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끝내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요. 새벽 귀엽네. 네. 그래서 1부터 10초 정해 드려요. 1부터 14에 발판 천안이요? 네. 아, 성형이죠. 뱅크리이죠? 아, 네네. 30분. 네네. 잠깐만. 다시 해보자, 친구들. 이거 정답 한번 해볼게요. 여행 이거 문제 안 풀었지? 10번은 풀었어요. 몇 번? 2번이요. 정답 맞고요. 2번인데요. 일단은 요 문장 구문서 파는 문장이라서 이따가 같이 구문서 한번 먼저 해볼 거고요. 2번 찍은 이유는 요거 해석 잘 됐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딱 어떤 건지 알고 있어. 이 대여 혹시 지문 읽고 나서는 이게 저 연구 이야기라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본문 내용 이제 들어가야지 이해가 좀더 쉽거든요. 여기 보면은 A 지금 나와 있잖아요. 먼저 연구가 진행이 된 거냐면 지에 대한 이제 실수였어요. 친구들이잖아. 집단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 의도가 있으면 약간 그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나타나는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그래서 그 서울 중심의 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사회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얘네들한테 이제 진행을 한 거지.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주고, 근데 그 먹을 거를 많이 준게 아니라, 약간 좀, 그 친구 있지. 그 친구한테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먹을 거를 잘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먹을 거를 많이 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간 원이 만들어진 거지. 주변으로 해서 야 나도 먹을 것좀 나눠주라 먹을 것좀 나눠주라 하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치킨집을 올려주었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 치킨집 사람한테 그 모임의 중심이 된 거야. 그 모임의 중심이 돼서 이제 나눠주는데 원래 그랬으면 그 우두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속에 이제 먹을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저 이게 정식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그 우동물 밑에 먹을 거리 다 뺀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게 전련이 없이, 서양 전련 없이, 오히려 뭐 예외보다 한테 잘해주면 그 잘해준 대로 먹을 거를 나눠줬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같은 애들은 이제 뭐 잘해주는 기준으로 삼을까? 침묵지급제들. 뭐,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루밍 같은 것들을 하잖아. 뭐, 이즈 받는다든지. 침뱉은 친구들, 원숭이 계열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즈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가가지고, 막, 힘준다든지 많이 했잖아. 뭐, 동물 친구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막, 옆에서 해주면은, 뭐, 나눠준다는 거야. 와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알려 그러면, 뭐,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이 서막 먹을 거를 막 주지를 않아. 이해돼? 이해돼? 이런 게 이제 호의주의라는 거야. 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쟤한테 뭔가를 해준다는 거지. 이게 상호이익주의야. 상호이익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의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호의주의는요, 수 있게요. 호의적인 상태에서 뭘 함으로써 건네줌으로써
침팬지에게 많은 양의 음식들을 건네줌으로써 뭐 이것들은 그 많은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음식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AL이라는 얘기는요. 퓨처피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뭐야?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일어날 때, 퓨처타임스는 가끔이라는 뜻이지. 가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 주어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알수 있나요? 모르죠. 모르죠. 그들이 주어 문장에서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는 말이야.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터폴이냐? 그랜치야? 아니겠지, 당연히? 나뭇가지나 워터멜론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잖아. 얘네들 다 잔수잖아. 그치? 그들로 받을 수가 없어.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대의를 받을 만한 명사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침팬지가 원 침팬지. 사실 대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대의를 받을 만한 친구가 주어진 문장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뒤에 대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로 봤을 때도 주어진 문장 뒤에 올 수가 없어요. A는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B도 한번 볼게요. B는요, 이거 나중에 볼게요. B도요, 한번 볼게요. B는요, 소유자가요. 무대 중심이 된대요. 뭘 가진? 다른 침팬지들이 그 또는 그녀 주위에 둘러싸면서 그리고 곧 어떻게 된대요? 집으로 온대요. 무리들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무리들에 의해서, 누구 주의를 얻게 된 사람들 주의를 큰 몫을 얻게 된그 침팬지들 주의를 뭐할 때까지 모든 음식들이 나눠줄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군분석을 했는데, 이 문장은 주어진 문장 뒤에 나올 수 있을까? 일단, B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B에 대한 내용은요,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호의 내용을 침팬지에게 큰 양의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한번 탐구를 시작을 해봤다라고 해서 연구를 알리고 있거든요. 연구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끝 내용은요, 지금 연구 내용 알리고 있는 거야. 연구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연구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왜냐면 이미 연구가 시작됐거든, 주어진 문장에서. 네, 연구가 시작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맞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단수잖아. 디오노스가 아니라 디오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있는 원 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리고 이원 침팬지는 이미 그큰 양의 음식들을 나눠 받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소유자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B도 주어진 문장 뒤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사열은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대열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죠? 대열이라는 대명사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진 문장 뒤에 복수 대명사를 받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뒤에는 C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번에 주어진 문장 뒤에는 B가 와야 되는구나, 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B를 일단 다 읽어보면 돼. 그럼 B를 일단 다 읽어보면 돼. 이 나머지 뒤에도 읽어볼게요. 백을스가 뭐예요? 국어 쓰는 친구들이죠. 국어 쓰는 친구들은요, 몰라. 그리고 울부짖을지도 몰라. 공격적인 상황은요, 매우 드물어요. 울 수는 있어, 항의를 할 수는 있어. 근데 공격적인 거는, 아, 좀 드물어. 공격적인 충돌은 좀 드물어. 그러니까 먹이 소유주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침팬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호의를 베풀지 않는 침팬지들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친구들은 좀 드물다는 얘기지. 때리면서 막 협박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이 문제에 A가 붙는지 B가 붙는지를 볼게요. 그런 상황이 가끔 일어날 수는 있어. 라는 문장과 서열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유자들인 한대요. 음식의 흐름을 제어한대요.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A 문장이고, 그래서 2번이 일단은 정답이고요. A 문장도 볼게요. 요거 강조구문으로 쓰였다. It is food. 강조구문이고요. 바로 먹이 소유자예요. 뭐가 먹이 소유자죠? 노력하는 것은요, 바로 먹이 소유자예요.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먹이 소유자예요. 누군가가 떠나도 무리를. 이렇게 구문 분석하시면 되고요. 맞는지 확인하세요. 아닌가? 숙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먹이 좀 베풀던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은 누군가가 어떻게 가끔 이런 식이는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먹이 소유자가 걔네들을 물리친다는 거야. 너이 새끼 감히 날 때려? 너 꽂아버려. 이러면서 물리친다는 얘기지. 물리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래쪽에 뭐 어떻게 나와 있어? 그녀가 그들을 꽂아버려. 그녀의 머리 위를요. 뭐할 때까지? 그녀의 머리를 나뭇가지로 때려요. 또는요, 울부짖을 거야. 그들에게. 높은 음의 보일수록. 뭐할 때까지요? 그들이 그녀를 혼자 냅둘 때까지. 그러니까 떠날 때까지 계속 울부짖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은요, 먹이 소유자들은 먹이의 흐름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먹이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야. 서열이 어떻든 간에. 침팬지들이 포유주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요, 그들은 사회적 서열은 중요하지 않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처음부터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B에 대한 내용, C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왜냐면 지금 우리 패턴 공부를 하고 있잖아. 뭐야? 주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설명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설명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연구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 포획지는요, 탐구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포획된 상황에서 탐구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이 지문에는 연구 시작이라서 앞에 주제라고 해서 나오기는 해. 이건 좀 마지막에 주제가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 이 문장은. 이게 조금 더 주제에 잘 어울리기는 해요.
사회적 서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주제랑 제일 잘 어울리는 문장이기는 해요.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야?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하면 자체는 포함될 수 있는 라는 내용을 주제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예시 자체가 워낙 이제 친숙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면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표를 주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심플리즘들은요, 포유주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적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포유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회적 서열보다는 포유주의에 의해서 서열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부터 풀어볼게요. 태윤아, 1번. 대지문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 뭐야? 맞아요. 침팬지에서,에게서 발견되는 포유주의입니다. 주희야, A의 밑줄 친 데이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찾아 영어로 두 단어로 한번 써볼래? 데이가 누구죠? 그들이 일어나는 가끔의 상황. 맞아요. Aggressive conflict. 였죠? 공격적인 충돌이에요. 예후 3번에서 윗글에서 설명하는 침팬지 호혜주의가 무엇인지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글로 쓰시오. 거기까지 듣고 끝났어? 그러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볼래? 내용 이제 아니까?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먹이소유자라고 얘기를 하지. 먹이소유자. 먹이소유자가, 먹이를 나눠주면서 무리를 형성하지만, 머조적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써볼까? 서열과 상관없이 신임만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거기 소유자가 먹이의 흐름을 제어한다. 또는 권력을 얻는다. 먹이의 흐름을 제어한다가 여기서는 권력을 얻는다는 거니까.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11번 바로 풀게요. 11번부터 패턴이 바뀝니다. 어떤 패턴이 들어가냐면,
우리 도입 주제를 살면 그 다음 결론이 나오는 패턴이거나 또는 도입 주제 설명에서 패턴이거나요. 반박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부터 주제가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요. 지금까지는 우리 문장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는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거나 설명 결론이 나오는 패턴이었잖아. 그래서 빈칸 거의 어디에 뚫렸었어? 빈칸이 거의 지문 첫 경우가 많았었어.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빈칸 첫 쓰지 않습니다. 왜? 문장 처음에 도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가운데에 빈칸이 뚫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는. 가운데에 빈칸이 뚫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요, 통 반박이 나와요. 이런 경우, 반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하면, 그래도, 우리 그냥 생각이야. 근데, 글을 쓸 이유가 없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생각을 글쓰니까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야. 알겠지? 반박이 글의 주제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글의 주제야. 여기에 빈칸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11번 한번 볼게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가 되게 중요할까? 볼게요. 뭐가 중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여기는 인컨트리.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요하대요. 엔터 영역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엔터 영역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래요. 당연히 중요하죠. 엔터는 뭐야? 뭐 TV 드라마든 연극이든 뭐 영화든 뭐 이런 영역에서 대중의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당연한 소리. 그래서요, 관심을 얻는 것은요, 집중을 얻는 것은요, 특히 어디에서는 영 영역이래요. 지금부터 영 영역이 나오면, 아니네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영 영역에서는요, 영화 영역에서는요, 쉽다, 뭐라는, 왜? 왜 쉬울까? 뭐 때문에? 감기 뭘 하면 되니까 단지 포인트 되니까 카메라를 무엇이든지 어디 것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그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관객이 어디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관객이 무엇을 보든지, 관객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관객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상관없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상관없이, 카메라를 하면 되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잖아. 보잖아. 그치? 그니까, 쓰여 있단 말이야. 쓰여 있어. 그러니까, 양육을 볼 수가 없어. 양육을 보면 어차피, 나온 그 잡힌 내가 볼 수가 있어. 어차피 양육을 못 봐. 맞죠? 그니까, 이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 그니까,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야.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대중군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그냥 도입이에요, 여기서는. 도입이야. 그리고 이영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영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알아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엔 너네 문제 풀이가 있잖아. 연극 관련된 얘기잖아, 이거는. 연극에 관련된 얘기잖아. 쉽대, 집중하기가. 근데 연극은 어떻대? 집중하기가? 어렵대. 근데 영어 먼저 연극 얘기를 하니까 어때? 뭔가 강조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영어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연극 시키기 위한 그냥 장치일 뿐이야. 알겠지? 장치일 뿐이야. 대조군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그래서 결국 주제 문장이요. 3문장이 주제 문장이고요.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3번 문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설명이에요. 반문이에요. 연극에서는요. 집중 훨씬 어렵대요. 왜? 관객이요. 자유롭게 보는 것이 자유로워요. 무엇을 봐요? 어디를 보든 그들이 원하는 어디를 보든 영어 다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배우를 보든 저 옆에 배우를 보든 아니면 내가 저기 옆에 있는 스태프를 보든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대 감독은 대중들의 관심을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디에만 그 특화하시는 배우에게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은요 뭘로는 이루어져야 돼요? 뭐 빛이라든지 아니면 의상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목소리 움직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극은 어때? 엄청 과장되지 않아? 목소리도 엄청 크고 과장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엄청 크잖아. 의잖아. 연극 본적 있지? 이렇게 하죠. 이해됐죠? 그래서요 집중은요 얻어질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단지 비춤으로써 뭐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한 명의 액터에게. 그래서 연극은 어떻게? 그 빛을 이용을 한 거야.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빵 비춘 거야. 사람 두 명은 더 어둡게 하고 그 배우한테만 빛을 비춰주는 거지. 그래서 원량으로서 배우에게 빨간색을 입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흰색을 입히는 거야. 그러면 그 배우한테만 내가 시선이 쏠리겠지? 또는 어떻게 할 거야? 배우 움직이게 할 거야. 다른 배우가 가만히 있게 하고 다른 배우는 더 가만히 있게 하고요. 한 명의 배우만 돌아다니면서 막 대사를 치게 하는 거야. 그럼 그 배우한테만 눈이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연계에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유는 집중하면은 뭔가 그냥 확대된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결과적으로 그 기술들은 이게 빠르게 확대. 맞았어요. 이 앞에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6번 관련된 거는? 방금 태국과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7번 내용은요, 해석을 해보면 이 모든 기술들은요,
그때요, 무엇을 대중의 관심을 배우에게 어떤 배우냐면 감독이 집중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집중시키는 방법이고 7번은요 그로 인해 이 방법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잖아. 그러면 당연히 7번에는 그 결과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맞지? 그 결과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좋아요. 그 기법들에 대한 결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애저 리졸트 써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1에서 3에서 인디 엔터테인먼트 필드에 해당되는 소재들을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모두 써볼까? 영화 그리고 연극이었죠. 예우야. 3번 문장은 암내용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반대, 여기는 대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도입부에 넣어서 연극에서 관중의 관심을 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다였어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질문 들어가 볼게요. 3번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쓰시오. 태음 뭐라고 썼어? 영국에서 많이 걸어요. 맞아요.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정리해서 쓰면 연극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 이렇게 쓰면 되겠다. 밑끝 오른쪽에 도식하여 나타내 보시오. 예고 해보겠어? 도식하여 도입부. 몇번 문장일까? 1, 2번 좋아요. 주제 문장. 3번 문장 주제 문장일 거고요. 설명은요? 4, 5. 결론은? 6, 7. 6이 뭐였지? 6번 문장까지 설명 들어가고요. 7번 문장에 결론 넣을게요. 잘했습니다. 11번, 12번 몇번 찍었어? 5번 왜? 헷갈렸는데 그냥 찍었어요? 태훈이는? 너는 1번? 왜? 응. 관련된 내용이어서 좋아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에요. 불편한 진실이 있대요. 우리 모두 편향되어 있다. 이거 사실 이제 토끼를 반박해 했는 글인데요.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불편한 진실이 있대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뭐야?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실이래. 근데 진실은 진실이야. 진실은 진실이야. 그래서 이거 사실 주제 문장이야. 이거 사실 주제 문장이야. 우리 모두 어떻게 돼 있대요? 편향되어 있대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도입부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도입부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주제 문장이라고 봐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실은 진실이거든. 진실은 진실이거든. 결론적으로. 얘를 일단 잡고서는 들어가야 돼. 아직까지는 주체적인 근거에 있다는 게 어떻게 있다는 건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주제를 첫 문제를 잡고서는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잡고서는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모든 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무의식적인 인간 행동이냐면 우리를 이끄는 거죠. 뭘 하도록? 부정확한 추측을 하도록. 뭐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확한 추측. 부정확한 추측이라는 게 편견이라는 거고요. 편견이라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는 편견은요, 블라블라 한대요. 그러니까 다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거를 자기 재준수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무슨 얘기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예시를 들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프가 나왔으니까 예시 시작이에요. 예시입니다. 예시가 시작이 돼요. 만약에요, 너가 초기 인류야.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호모 에렉투스 같은 초기 인류야. 근데 그 호모 에렉투스는 정글을 걸어다니는 호모 에렉투스인 거지.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치자. 너가 이제 본 거야. 누구를 봤냐면 동물이 다가오는 걸본 거지. 동물이 다가오는 걸본 거지. 어때? 개무서워. 개무서워. 너는 이제 뭘 해야 돼? 가정을 해야 돼. 빠른 추측을 만들어야 해. 뭐에 대해서? 내가 동물들이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는지. 그치? 나는 죽을 동물인지, 나를 죽이지 않을 동물인지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도망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슬금슬금 케이지도 될 건지를 빨리. 아, 그래야지 내가 살잖아. 뭐에 근거해서 오로지 뭐만 봐서? 겉모습만 보고. 이게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때? 약간 눈을 눈물이 나고 추나 막 입술만 급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눈을 막 이렇게 촘촘해가지고 막, 되게 몸짓도 되게 작고 막안 잡혀갈 것 같이 생겼어. 그럼 도망갈까? 안 가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맞지? 그냥 눈이 막 촘촘하고 막 몸짓도 되게 작았던 애가 알고 보니까 독이 있어서 나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같은 것이 적용이 된대요. 다른 인류에도 적용이 된대요. 너는 이 머릿속에 가면 결정을 내려야만 한대요. 본격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대요. 이 순간적인 결정이 뭐에 대한 결정이냐면 그 위협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해서? 도망갈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순간적인 결정도 결국에는 그 위협에 대한 빠른 판단이겠죠? 위협에 대한 빠른 판단, 그 생존을 위한 판단이겠고요. 이것은요, 뭘 해야 된대요? 근간이래요. 근간이고요. 우리의 경향의 하나의 근간이래요. 어떤 근간이에요? 범주화하고 라벨링하는 다른 사람들을 뭐에 기반해서 그들의 겉모습에 기반해서 그리고 그들의 왜 옷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라벨링하고 범주화하는 것도 그들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평가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인간이 평가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위에서는 자질 뜰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기술이었으니까, 평균. 질문은 이해되죠? 질문을 여기에 만약에 이제 생존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재정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잖아. 근데 약간 광범위한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입부라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좀더 자세하게 보면 사법 문장을 주제라고 다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사법문장이 오히려 주제와 가깝다는 거지. 생존 기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해되죠? 왜냐면 그 안에 대한 예시 자체가 생존 기술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되셨죠? 넘어가요. 예우야, 1번. 중심 소재. 이 뭔데? 불편한 진실이 있어? 그게 뭔데? 에? 무슨 소리야? 잤어? 여 잤어? 이거 글 전체가 뭐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했어? 평균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평균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인간의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6.9번 문장에서 편의점을 드러내는 구체적 사례를 각각 한글로 쓰시오. 주의? 응. 좋아. 맞아요. 동물의 이제 6번 문장에서는 동물의 외견으로 판단을 하는 거. 겉모습이죠, 외견이. 그리고 9번에서는? 와, 옷을 좀 많이 사는데, 맞아요. 옷과 외모로 판단하는 거. 두 가지가 나왔었죠? 이게 6번 문장에 나왔던 거, 이게 9번 문장에 나왔던 예시였어요. 잘했습니다. 질문 한번 태훈이가 해볼까? 6번에서 베스트 솔리 온
It's 오직 저기 겉모습에 근거해서가 생존기술에 관련된 거야? 아니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생존기술인걸? 필수적인 생존기술? 그렇지, 그게 들어가야 되지. Make very fast부터 stay or not이 들어가야 되죠. 생존기술이니까, 친구야. 그치? 생존기술이니까. 9번은요? 이거 9번 아닌 것 같아. 9번에는 생존기술에 관련된 게 없어. 그지 않아? 그지? 8번에 있지 않아? 이거 8번으로 바꿀게. 8번에서 찾아봐. 왜냐면 8번에 생존기술이 나와 있는걸? 맞지, 얘들아? 8번에서 찾아.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 8번에서 찾아야 될것 같아. 이게 맞지? 맞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